민주파괴, 검찰독재, 윤석열을 파도하자! 한, 미, 일, 군사훈련, 핵전쟁 연속, 중단하라! 반갑습니다. 저는 6월 항쟁에 참가하여 전두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직선제 계열운동을 열심히 한 수영 촛불 최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9일 유신 독재와 맞서 싸웠던 함세웅 신부님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우라고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하라고 윤석열 퇴진 촛불운동에 함께 하라고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촛불행동은 바로 비상시국회의 소집에 지지하고 찬성하는 성명을 내었으면서 그리고 민주행동 박석훈 대표는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4.19 혁명을 참가하셨던 분, 한일 6.3 반대 투쟁에 나서셨던 분, 부마항쟁에 참여하셨던 분, 그리고 6월항쟁에 참가하셨던 분, 그리고 지난 15년, 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을 들으셨던 분, 200여 분이 모여서 3월 1일 날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그리고 규탄하자 하야하라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윤석열을 하루라도 한시라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공동투쟁하고 함께 싸우자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3월 9일 그리고 5월 25일 윤석열 퇴진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참여하고 진보당도 참여하고 녹색당도 참여하고 사회당도 참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도 함께하고 한국노총도 함께하자고 호소드렸습니다. 촛불행동과 사회대개혁 부산범과 함께하자고 호소드립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생 바탕 검찰 독재 윤석열을 파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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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연속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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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